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IT 뉴스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인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는 무엇일지 같이 살펴볼까요? 된다 된다 오늘도 된다. 네, SK 와이번스의 되고송인데요. 이제 이 응원가를 부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25일 신세계그룹과 프로야구를 비롯한 한국 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매체는 신세계의 이마트와 SK텔레콤이 야구단 매각 관련 양해각서를 26일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평소 야구단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 와이번스 이제 보내줄 시간인가 봐요. 잘 가요.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고요? 카카오가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 C의 외장 배터리 팩 포터블 팩을 전량 수거 환불 조치합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연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원인은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환불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미니 C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조치받으시고 다치는 일 없도록 합시다. 마지막 소식! 이제 미국 집회에 흑인 여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5일 재무부는 해리어 터프먼을 새로운 20달러 지폐에 넣기 위한 노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터프먼은 19세기 흑인 여성 운동가로 10년 동안 300명 이상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만약 해리어 터프먼이 20달러 지폐에 들어간다면 미국 통화에 등장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흑인 여성이 되는데요. 이 20달러는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